창조의 시대가 맞게 맞나 봅니다. 아, 타이틀이 박재현 기자의 창조적 투자 재현 이렇게. 네. 우리 임재식 PD가 이렇게 이 언어 유희에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한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시대인데 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분명히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네.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어떤 내용을 네, 준비해 오셨는지요? 예, 그 BW 그러니까 신주 아. 인수권 부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제가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최근 기업들의 BW 발행이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투자자들은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BW에 관한 얘기는 제가 이제 기후반장 기자실에서도 몇번 이제 짤막짤막하게 다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박 기자와 함께 좀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예,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에 통과하면서 이제 언제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네, 않았지만 이제 상당한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불량 BW 발행이 이제 금지된다.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정이라든가 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4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통과됐습니다. 그 1년 이상 끌었던 것을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해당 법안에 그 불량 BW에 대한 금지를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BW는 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워런트가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그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아서 기업들이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은 발행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은 워런트를 행사해서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불량 BW의 경우에는 따로 워런트만 또 떼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나 기업 간에 좀 상당한 그 이득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그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볼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량 BW가 이제 발행이 금지되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나요? 그 기업과 투자 양쪽 모두 선호한 불량 BW를 금지한 이유는 워런트를 대주주 일가가 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소지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 처음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99년 삼성 SDS가 발행한 불량 BW의 워런트를 싸게 인수하면서 논란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통상 워런트는 싼 가격의 최대 주주가 대사기 때문에 제값 주고 주식을 사는 일반 투자자가 소외되는 그런 그 문제점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소외 문제. 예. 그러니까 대주주와 그 제3의 특정인 투자자와 어떤 그 일반 대중들,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과 소외되는, 차별화되는 문제. 예. 예, 그렇죠. 네,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자, 그 지분율이 낮은 최저주주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에 BW의 그 워런트를 사서 지분율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그렇다 보면 자금 조달보다는 어떤 지분율 때문에, 지분 목적 때문에 이 BW를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BW를 발행하는 기업들 중에는 지분율 확보가 주요 목적인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 공시상 100억 원 규모의 BW가 저축은행이나 그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됐지만 이 돈이 그 회사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최대 주주가 워런트를 사들이는 작업인 거죠. 금융기관도 기업에 돈을 쏴주고 그 곧바로 질권 설정을 잡은 다음에 그 향후 조기 상환하는 구조로 이자 수익률과 그 워런트 매각 대금 그리고 수수료 등을 챙기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나 금융기관 모두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이용이 되는데요. 그 공시에는 운영자금 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속모르는 투자자들은 이제 회사에 큰 돈이 들어와서 잘 굴러가겠지라고 오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은 그 기업 간의 그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저 박재현 기자가 이렇게 차분히 얘기를 잘해주고 계신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기업 간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 얘기들을 잘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그 화면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감지가 나네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주 그 쿨하신데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그 분리형 빚대 분리 발행이 금지되는 거지? 좀 일정이 확정이 됐나요? 어때요? 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그 4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그 통과한 사실 말고는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온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본회의가 통과되면은 법안 공포 이후에 3개월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7월 말까지만 네. 분리형 BW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대략적으로 7월 31일을 나비불로 하는 BW 발행까지만 받아주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말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아주 그냥 BW가 가뜩이나 더 많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자, 이 BW 발행 정말 뭐 2분기, 뭐 4월, 5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상황이 좀 어때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5월달 상황만 보자면요. 5월 1일부터 어제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27건의 BW 발행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는 정정 공시를 포함한 것인데요. 네. 그 이미 발행을 마친 기업들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한 기업이 두 건 이상의 BW 발행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기간에 14건의 BW 발행 공시가 있었는데요. 네. 그 거의 두 배 이상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것이죠. 2011년 18건 그리고 또 2010년 13건과 비교해도 수적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7월 말까지만 받아주겠다 이러니까 지금 뭐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너도나도 지금 할 것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 8월부터 이제 분리형 BW가 금지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만도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네, 이게 뭐 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였는데 이걸 막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불평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좀 다른 좀 대안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때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분리형 BW를 금지하는 대신에 금융당국에서는 독립형 워런트 도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분리형 BW뿐만이 아니라 독립형 워런트 역시 편법적인 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면은 BW 시장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분리형 BW는 기존에도 발행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 남은 것은 전환사채나 교환사채인데요. 네. 금리를 좀 더 그 높여주는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딱히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분리형 BW의 매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BW 같은 거 말고 돈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뭐 네. 증자 같은 걸 하거나 네. 아니면 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꼭 유독 저렇게 BW만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참 왜 그런지 그 속내를 좀 이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BW를 통해서 재미를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아쉽긴 하겠는데 이 워런트 가지고 이제 편법으로 상속을 하거나 이제 지분을 늘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 특히 경영진들도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워런트에 대한 과세 징수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 워런트나 주식 현물이 직접 최대주주에서 그 자녀로 이전되면 맞아요. 과세할 수 있지만 제 3자를 거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단 워런트 행사를 위한 자금이 최대주주로부터 자녀에게 증여되거나 상속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여 상속되던 탓에 과세 부분이 애매했던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 또한 그 워런트가 제3자에게 배정됐다가 그 최대주 자녀에게 이전되면 즉 한 단계 쿠션을 거치면 3자와 최대주주 자녀의 그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최대주주 자녀에게 과세하기 애매했습니다. 그 이것이 증여인지 아닌지 국세청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 특히 저가 워런트 매수에 대해서도 그 워런트 가격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론과 거래가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편법적인 BW 투자를 악용할 수 있었던 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워런트 거래 가격에 대한 별다른 그 규제라든가 네. 제한 사항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이 대주주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또 악용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월 말 지난 8월부터는 이제 이런 분리형 PW 사실상 이제 발행하는 기업들이 이제 사라질 것 같긴 한데 현 시점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몇개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기업들의 BW는 이제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현재 BW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막차를 탄 것입니다. 그 다들 제각각 자금 조달 이유가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주주 지분 구조나 그 편법 증여 등의 이유로 BW 증명 기업들이 있는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당장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지만은 지분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경영권이 위태위태한 기업들이 그 위주로 이렇게 BW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BW를 이용한 M&A가 그 있을 가능성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워런트 행사하기 전까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없지만은 그 워런트를 행사한 이후에 지분율이 크게 바뀔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벤처캐피탈이나 그 어떤 조합이 그 BW 투자를 할 때는 단수 투자 부분이 많지만은 외국계 헤지펀드나 사모조합들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구조로 그 M&A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W를 발행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겉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운영 자금 조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더라.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박재원 기자가 네, 제언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참 어색하죠? 제가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BW에 대해서 공부를 좀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하시면서 자, BW 어떻게 좀 관점을 잡고 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이제 쉽게 이제 어떤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우리 박 기자가 또 전문 기자로서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잘 이제 그 뜯어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누구를 대상으로 BW 발행하는지 우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발행 대상자가 누구냐?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인지 사모인지 그걸 좀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워런트 재매각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그 최대주주인지, 최대주주 우호 세력인지, 이와 관련 없는 제3자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보통 워런트를 받아가는 측은 최대주주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거나 법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인지해야 되는데요. 그 워런트를 행사했을 때 지분 변화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리 부분도 챙겨보시면 어떤 경우는 발행 기업과 채권자 간 관계를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BW마다 금리 차이가 있는데요. 그 표면 이자율, 즉 쿠폰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그러니까. 예, 만기 이자율도 2에서 3%밖에 되지 않고 또 풋옵션, 즉 조기상환 청구권도 없는 BW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몇달전한개 기업에 가까운 코스닥 상장사가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했던 BW인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렇죠. 그 확인 결과 그 담보를 제공받거나 그 사업권을 받는 등의 이면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그 최대주주 측에서 BW를 받아줄 때 이자율이 터무니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 이자 부담을 줄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 이런 부분도 투자 판단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떤 BW 이자는 거의 제로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상 문제 기업 그 재무제표 뜯어보면 부실한 기업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이면 계약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담보를 이제 그죠? 제공했거나, 제공했거나 뭔가 이제 사업상에 있어서 뭐 갖다 붙이는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싸게 조절하는 네. 이런 기업들은 투자할 때 가급적이면 피해 가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BW 이 불리한 BW 때문에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발행하는 그 상장사들의 그 재무 상태 이런 거를 꼭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BW 발행을 왜 하는지 재무제표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요. 그 내부에 쌓인 현금 등이 많은데 뜬금없이 BW를 발행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또한 BW 발행한 기업 중에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은 조기 상황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보통 BW는 BW로 돌려막기를 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상황 청구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투자자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쫙 된 것 같아요. BW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박 기자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자, 올해 어떤 상장사들이 저 BW를 발행을 했는지 잠시 쉬었다 가나요? 우리 저 임피디님? 네, 잠시 후에 네, 알아보겠습니다.